안녕하세요, 청시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면은 우리 분체 범람을 하나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다시피 화조도가 아니라 이게 쉽게 화조도라고 생각하세요. 화훼문에다가 나비, 그러니까 호조문에 화조 조문인데 그냥 화조도라고 할게요. 이해는 범람으로 다 이게 여긴 했고, 이 분체로도 여기 했고, 이건 분체로 들어갔고, 보면은 이 나비 보세요. 우리가 가까이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전산주엔 전사가 없으니까, 이 도자기가 전사가 참 많아요. 어떤 손님들이 보면 전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이건 전사가 없어요. 보면 알다시피 여기 이야기 보면은 이꽃 같은 거 화훼문도 있잖아요. 전사가 다 세필로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전사 같은 경우는 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만들지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아이 도자기는 참잘 만들었고 아주 좋아요. 내가 알기로는 이 전사 같은 거 보면 거의 전사인데 이건 전사가 다 세필로 그렸어요. 알다시피. 그리고 밑급도 보면은 상당히 좋고 아래 보면은 이 태토 또한 있잖아. 인위적으로 된게 아니라 완전 그 고령 대다 너무 태토가 좋아요. 그리고 대청 권력년제라고 여기 그 관제도 좋고 그리고 밑급도 아주 좋아요. 왜냐 깊고. 왜냐면 밑급이 깊으면은 깊을수록 만들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우리가 예, 권룡대나 웅정대나 청대 같은 데 나중에 도자기를 다 소성을 한 다음에 밑급을 나중에 이제 성형을 하거든요. 밑급 붙이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그 장이나 아니면 만들다기 힘들다 이거니까 깊어요. 안에가. 만약 요즘 도자기 같으면 그거이 짧아요. 왜? 성형이 힘드니까.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기계로 아니면은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하고 만약에 예전 거 같은 데는 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도공 기술자들이 깊게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붓고 하려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깊은 면이 많이 있어요. 보편적 도자기가. 그 태토 또한도 상당히 좋아. 태토도 뭐 인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관육급 못급으로 아주 그 태토가 아주 진짜 그냥 자연적으로 제 항상 태토를 보라고. 그리고 이 도자기가 요 똑같은 요령 그 양이 합병 가지고도 엄청나게 뭐랄까 무게도 있고 뭐 인제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태토가 좋은 태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어설픈 태토를 썼으면 이런 도자기가 안 나오는 너무 좋은 태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도운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. 뭐 보세요. 이 화염은 전부 다다그 세필로 그려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. 호전문에다가 이 부분은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. 보세요. 호전문이나 걸룡대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걸룡대를 잘 그렸죠. 그 다음에 이쪽도 화훼문. 화훼문이 하고 그 호전문하고 아주 잘 그렸어요. 나비 보세요. 호랑나비 뭐 아무튼 우리나라 보면 엄청 나비. 조그만 거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나의 화훼문에서 그 호전문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같이 화조문이죠. 화조문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너무 여백 없이 잘 들어갔다. 이쁘게. 그리고 밑에 부분은 도돌식으로 우리가 범랑식으로 했잖아요. 이 연판문이 아주 그냥 잘 정교하게 다 이거 세필 이것도 다 그린 거니까 전사라는 거가 있고 필름에다 보면 그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유약도 발색도 그 성대 유약이 맞아요.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범랑 성체 범랑 분체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은 아 청대 그 유약이 맞으니까 그것도 보셔가지고 그것도 비교하시면은 도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 도자기를 모르게 되면은 한번 도록도 보고 아니면 컴퓨터로 틀어가지고 그 예전에 도자기 관역급하고 비교를 했다 보면 그 유약 있잖아요. 사람이 도자기 좀 아시는 분들은 느낀다고요. 근데 모르는 분들은 100번, 1000번 알려줘도 그분들이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데 어떤 아직도 어떤 우리 손님들 좀 간혹가다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런 거는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시면 요 청색도 이 우리가 좀 청금석이라고죠. 요런 청금석으로 청화가 아니라 청금석으로 듣고 우리가 여의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 보세요. 요 화훼문을 쏙 빡빡하게 했잖아요. 진짜 정교하게 이렇게 탁 세필로 그렸고 위에 보면 도돌식으로 하고 여기는 또 장초문에 들어갔고 여기 또 위에는 호전문으로 또탁이 도자기가 위에서부터 끝까지 어디 뭐 하나 험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고 이 좋은 도자기는 이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고 연판문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여기도 보세요. 이쪽 면도 호전문이 그냥 쭉 아주 그냥 짓고 여 옆에도 이 기면도 있잖아요. 보세요. 이렇게 다 세필로 다 그렸어요. 청금석으로 해가지고 범람으로 해가지고 쫙 기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 좋은 도자기는 이 요즘 뭐 쉽게 해서 필름 작업한 것도 아니고
예를 들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항상 보면 이런 도자기는 유약, 태토, 그림, 예술성 다 모든 것이 겸비하면 한번 유심 있게 보라는 거죠. 그런 거는 좋은 도자기니까.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이런데 전사를 했다면은 그냥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다 손세필로 이 유약을 각자 색으로서 다 이렇게 세필로 칠했다는 것은 대단한 화공의 솜씨고 대단한 이 도자기도 좋은 태토를 썼기 때문에 좋은 도자기고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. 그림도 잘 그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셨다가 도자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청국장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도자기랑은 다른 거 없어요. 자꾸 배우고 보고 하다 보면 느껴보고 또 본인 것도 같이 비슷하다 보면 비교도 하고 비교도 하다 보면 더욱더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죠.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 한 23cm. 그러니까 높이는 크지 않아요. 굽지름은 뭐 여기 요령병이라니까 우리가 샌드병식으로 큰 의미가 없고 외경으로서 한 10cm 되네요. 10.3. 잘 만들었고 관지도 좋고 이 화해문도 너무 아름답게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다.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. 세필로 다 그리고 유약도 그 청대 유약이 맞으면 다시 보라. 그러다 보면 도자기가 내가 좋은 거 손에 갖고 있는 거지 절대로 어설프게 생각하면 내 손에 절대 좋은 도자기 안 옵니다. 그러니까 항상 공부도 기본적인 거는 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본적 워낙 중국 도자기는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가지고 선택을 잘해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